안녕하세요. 김경택 교수님과 인터뷰를 나눠보겠습니다. 네, 첫 번째는 가볍게 시작을 해볼게요. 화학계 이야기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그런 화학에서의 수많은 에피소드는 어디서 취합하시는지? 그거는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데, 제가 특별히 이야기를 잘하는 게 아니라, 제가 다른 분보다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, 이야기꾼처럼 보이는 면이 없지 않아 있고, 전에 이제 학생 때는 아무래도 그 얘기할 만한 거리들을 주로 책에서 얻었는데, 요새는 이제 주로 인터넷에서 그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. 고분자는 무엇이고, 그리고 이 연구 분야의 특징이란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고분자는 이 비교적 단순한 작은 분자를 공유결합이라는 혹은 화학결합을 통해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결합을 시켜서 굉장히 큰 분자로 만들어 놓은, 그렇게 해서 굉장히 커진 분자를 우리가 고분자라고 일반적으로 부르고요. 고분자가 없는 세상을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우리 생활하고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재료기도 하고, 저는 이제 유기화학을 그 방법론으로 혹은 도구로 사용해서 구조가 아주 잘 정의된 고분자를 합성을 하고, 그런 특정한 구조를 갖고 있을 때그 고분자가 어떤 물리적인 그 행동을 하는지를 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. 구조와 특징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거라고 하는데, 주로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, 저는. 네, 강의 주제로 이번에 교수님께서 설정하신 주기율표에서 가장 좋아하는 원소가 있으신지,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도 궁금합니다. 저는 유기화학을 아무래도 하기 때문에 역시 탄소를 가장 좋아하기도 하고 애증의 관계인데요. 탄소는 생명체를 포함해서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 중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그 원소 중에 하나일 텐데, 탄소가 가진 여러 가지 성질 중에 화학결합을 이웃한 탄소들하고 굉장히 잘, 혹은 또 여러 가지 형태로 할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.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세계의 다양성이라는 게 존재하기도 하고, 그 다양성의 한 형태로 생명이나 뭐 이런 게 존재하기도 해서, 개인적으로는 탄소를 역시 가장 좋아합니다. 혹시 가장 존경하는 화학자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일종의 인생의 사표로 삼을 만한 화학자로, 저 프레데릭 생어라는 영국 화학자를 드는데요. 그 노벨상을 받으셨던 분이고, 그분을 그 굉장히 좋아하는 거는, 그분이 상을 많이 받고 굉장히 그 똑똑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, 그분은 평생을 실험실을 떠나지 않는 실험과학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가신 분이거든요. 그래서 실험과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자세를 그 배워서 끊임없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하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프레드릭 생어를 제일 좋아하는 화학자로 꼽습니다. 화학의 가장 큰 미스터리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? 그 화학이 아직까지 대답하지 못한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는, 어떻게 그 단순한 분자들이 훨씬 복잡한 형태인 생명체로 진화하게 되었는가? 그걸 우리가 화학적 진화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. 그 과정을 아직 설명할 수 있을 만한 그 실험적인 근거나 이론적인 어떤 그 이론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생명체가 어떻게 최초의 지구에서 출현하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하고, 한 가지가 더 있다면, 우리가 인간에게 고유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의식이라는 그 아주 추상적인 것이 과연 물질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는가? 즉, 더 쉽게 얘기하자면, 우리의 뇌가 어떻게 기능해서 의식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밝혔으면 좋지 않을까? 아직까지 화학이 대답할 수 없는 그큰 주제 두 가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저희가 주기율표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화학의 역사와 함께, 그러니까 역사적 경험의 축적을 아주 논리적인 형태로, 그리고 화학적인 진리를 담는 형태로 정리를 해놓은 것을 주기율표라고 볼수 있는데요. 많은 분들이 주기율표에 얽힌 좋던 싫던 그 반강제적으로 그걸 외워야만 했던 기억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. 주기율표에 얽힌 기억들을 좀더 긍정적인 쪽으로 돌려놓을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.